안녕하세요.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장병탁입니다. 이번에 K-MOOC에서 인공지능 만들기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인공지능 만들기 강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인공지능의 근본 원리와 작동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각, 사고, 행동하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고 그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과 방법을 일관성 있게 다룹니다. 세 번째로 머신러닝, 확률적 추론, 경험적 탐색, 시각 처리, 언어 처리 등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적 기술들을 배우되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강좌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문제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지적인 작업을 기계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연구 분야인 만큼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. 특히 최근의 머신러닝,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.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각광받는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.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